엘리트 배우자 영입으로 가문의 영광을 누리던 한 집안. 그런데 이 검사 며느리를 들이면서 가문의 위기가 닥쳤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불패는 없음. 불패입니다. 불패 신화. 가문의 부활을 꿈꾸니 과연 이들은 어떻게 어떤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네? 가문의 땡땡 시리즈 제3탄 가문의 부활편 잠시 후에 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위기를 거쳐 이번엔 이름하여 가문의 부활. 도대체 무슨 가문이기에 이리 파란만장한지 쟁쟁한 애드립의 대가들이 이번에도 한꺼번에 총공세를 퍼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부활 포스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촬영이 시작되기 직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출연자들. 탁선수 가시죠. 탁선수 탁재훈 씨를 불렀건만 아니 이건 이명준 씨 아닌가요? 나 입고 도망가고 싶다. 옷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팔짱을 다 똑같이 다들 한번 펴. 다 같이 각 잡고 서 있는 와중에 이 여자 뭔가 냄새가 납니다. 시선 집중 김원희.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 돼요. 우리 다 되니까 부탁만 해요. 신현준 씨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색하시죠? 한편 촬영장에선 이 댄스 3명에 빠진 한 형제가 있으니 신현준, 박재훈 씨 어쩜 그리 손발이 척척 맞는지 하나 둘 쏘아. 이제 이 남자에게 감히 이런 별칭을 붙여봅니다. 국민 바람남 이번에도 역시 윈드보이. 이 문제 많은 가족들 웅성웅성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얘요? 아 그 오스틴 파워. 어? 정말 닮았다?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다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닮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이번엔 너도 나도 붉은 홍빛 고무장갑? 너무 들이대는 취재 카메라 한 소리 듣습니다. 저기요 출연하십니다. BBC 나가주세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곧 정말 영어로? 아웃! NHK 나가주세요. 네, 가슴에 팍 꽂히는 한마디 아웃! 자, 어쨌거나 이 문제의 가문이 모두 고무장갑을 낀 사연이 있다고요.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엄니슨 반찬으로 잡았어요. 남편의 바람기 김치로 잡는다? 자, 그런데 저러다 정말 사람 잡겠습니다. 너 못 먹겠어. 좀 많이 넣는다 싶었어요. 신이 매니저 어디서 너무 흥분했는데. 아니 찍었는데 너무 흥분해 찍힌 거 아니야. 자 이때 부둥 가슴 벅차오르는 멜로디와 함께 탁재훈 씨 동공 급 확대시키는 한 여인 등장. 덕분에 옆에 있던 신이 씨 신세는. 재훈이는 너무 본다. 극중 바람 잘날 없는 유부남 탁재훈 씨. 멤버였어요? 너무 멋있다. 배를 벌었죠. 더 바라는 제 받은 거야. 제 받은 거. 배를 하는 거야? 매미. 맴. 겨우 포스터 한 장 찍는데 산만 커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린 굴하지 않는다. 아 해줘야 됐어. 난 퇴행성이야. 아이고 관절 약하심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얼른 포즈 잡고 오케이. 자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가문 이젠 별걸 다 합니다. 느닷없이 배추 세레모니. 스태프들도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듯하죠. 홍독자 여사입니다. 이제 기업을 일으켰죠. 엄니손이라고. 아 큰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입니다. 네, 저는 어머니의 큰아들 장인재 역할의 신현준입니다. 아, 와이프가 검사인데요. 잠시만요. 가문의 부활을 위해서 또 전편과 마찬가지로 큰 활약을 표현해주시 너무 재밌어요. 끝나자는 댄스. 예, 우리 남편인데요. 아우 답답해요. 예, 저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실망이에요. 제 와이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바꿔주십시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예. 엄니손 식품의 대를 이을 제가 그 손맛을 배우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이 남편을 제가 또 확 잡는 남편입니다. 나 지금 화가 몹시 나 있어. 셋째 역할 없어. 셋째 역할 맡은 장경재
입니다. 네. 셋째는 엄니소은 저는 김치 네. 가문의 부활 4에서 주인공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문의 부활 기대하세요. 저한테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는지 심시연 누가 누군지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되는 영화 가문의 부활 지금까지 포스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